2024년 8월 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주권자를 움직인 통곡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연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았던 왕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죠. 물론 일부에서는 히스기야의 병이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에 기록된 산헤립의 1차 침공 때 성전과 곳간의 은을 조공으로 들은 것에 대한 징벌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 일을 겪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곧바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아주 갑작스런 절망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주권자를 옮긴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말하기를 3절 말씀에 하나님 나의 옛적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통곡했다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상태가 아니라 소리 높여 슬프게 울었다는 겁니다. 목이 찢어져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응답이 히스기야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셨죠. 히스기야는 몇 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더 오랫동안 장수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5년이라는 제한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바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나의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걱정과 슬픔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걱정과 슬픔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오늘 성경에 보니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회복된 후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지요. 비록 15년이라는 하나님의 제한적인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고난과 힘든 시간을 이겨낸 후에 우리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을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적을 더 기억하고 내세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며 히스기야에게 회복을 주시며 성전을 향해 올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만날 때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놓여질 때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함을 넣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 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光光。